오늘은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서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당시에 침몰하는 배 아래까지 내려가서 19명의 제자를 구하고 희생이 된 고 윤인하 교사 기억하십니까? 유 씨의 모교인 경상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작은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자들을 구하러 침몰하는 배 아래로 내려갔던 안산 단원고 고 윤인하 교사. 한 명, 또 한 명. 19명의 제자를 구한 2학년 1반 담임선생님은 세월호 참사 54일 만에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발견됐습니다. 교사 4년차. 28의 나이에 희생된 고 윤인하 교사의 모교인 경상대 사범대 뒷뜰 추모비 앞에서 작은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난 지 벌써 7년. 하지만 추모객들은 처음처럼 진상규명을 외쳤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실패한 구조의 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와 잊어버린 역사는 반복됩니다. 개인은 약하지만 모두가 함께 외치는 것은 역사를 바로잡을 힘입니다. 세월호 진실찾기 진주시민 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 약속 이행을, 국회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요청한 특별검사의 조속한 추천을, 검찰과 법원에는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참혹한 죽음 앞에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를 건네는 일이 이토록 오래 기다려야 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조롱받아야 하는 일입니까?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8주기 추모제에선 고 윤인하 교사를 비롯한 304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온전히 위로할 수 있길 추모객들은 기원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